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. 뭐뭐 하지 않길 바래.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. 에코짜노, 에코짜디나 이렇게 나왔네요. 나는 내가 가지 않길 바래.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. 뭐 팀이 이거에 보 자한노 자한디노 뭐 팀이 이거에 보 자한노 자한디노 뭐 팀이 너거에 보 자한수 직접 보려고 보내 직접 도수 보내 직접 뭐 팀이 라이 너자네 고 자한수 너자네 고 자한디노 되는 기자 또 왔어 뭐 팀이 라이 너거에 보 노자네 고 아니고 노고에 고 자한수 이게 더 낫다는 거죠? 너가 했고. 네 그리고 라이도 지워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팀이 너가 했고, 너가 했고, 자, 좋아. 그럼 밑에 의학하고 똑같네. 네 자, 나는 너, 당신이 나를 재밌는가요? 기다리지 않았으면 해요. 뭐 거파인데 몰라이 쿠레고 버케고 자한노 자하디노 거파인데 몰라이 쿠레고 자한노 거파인데 몰라이 버케고 자하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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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한노 자하디노보다 너 버커노스 뭔가 좀 공용 동사 쓰거든요 몰라이 너 버커노스 너 버케 보니 혼자 뭐 아우디너 오지 않았다 뭐 노자노스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까 뭔가 짜한추 짜하디너 이렇게보다 뭐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뭔가 좀 세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 방식도 맞긴 하는데 우리는 뭔가 좀 명령 동사 같은 거 많이 쓴것 같습니다 뭐 싫어하면 가지 말라 바로 이렇게 노자노스 너구이디노스 이렇게 기다리지 말하고 말라. 그리고 너 버르커누스. 너구르노스 너 구르누스. 너 버르커누스 또빠이 몰라이. 너구르노스 이렇게 바로 뭔가 좀네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뭔가 명령 동사 수가 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하디노 너구르노스는 뭐, 너무 좀 부드럽지만 이대로 많이 사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또빠이 몰라이. 너 버르커누스. 에? 맞아요 맞아요 토파인레 말라이 노 퍼코노스 너 말라이 뭐 토파인레 말라이 이렇게 길게도 안 해요 말라이 노 퍼코노스 이렇게 그냥 아주 짧게 만들어요 말라이 노 누스 퍼코노스 노 퍼코노스 누스 노 퍼코 네 말라이 토파인레 말라이 노 퍼코노스 네 그래요. 뭐 오늘은 토파인레 뭐 토파인레 말라이 노 퍼코 잔츠 뭐 토파인데 몰라이 이거 좀 이상해요 위에 문장 토파인데 몰라이 위에는 뭐가 필요 없습니다 토파인데 몰라이 너 버케고 자한추 마지막에 저 위에 문장에는 뭐가 지워주십시오 뭐가 필요 없습니다 제 옆에 옆에요 제 또빠일래 앞에 이거 토파인데 몰라이 너 버케고 자한추 네. 아니요, 문장 틀리지는 않은데, 근데 우리 이야기할 때 보통, 여러분 공부는 잘하지만 보통대로 우리 네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면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없었길래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는 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. 한국식으로 우리는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는데, 네팔 사람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